여기 매제 주사 좀 맞아. 영원이야. 어서 들어가라. 김순아. 김순이는 안녕하세요. 왜? 도서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아이고 참 누나도. 아 도서관이라면 나보다 더 질색을 하는 애가 그 안에 몇 시간이나 갇혀 있었으니 얼굴이 성할 리가 있겠어. 울지 마세요. 저 지금 장난할 기분 아니에요. 아 예. 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어, 제니야 얘 왜 그러니? 아 애들이요? 써니 이름이 강아지 이름 같다고 막 놀렸어요. 어, 강아지 이름? 예. 이런? Come here, Sunny. Come here, boy. 하지마. 애들이 놀리니까요. 또 애미들도 재밌다고 막 머리 쓰다니면서 Hey, dog, come here. 어휴, 정말. 야, 너 진짜 그러니까 진짜 개랑 비슷하다. 삼촌! Hey, Sunny, 일어서. 아니, 삼촌! 에이, 써니! 헤이, 물어! 하지 마! 하지 마, 지가! 나름 될 거 아니야. 에이, 써니! 하지 마, 정말! 아, 저녁 먹었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하나 죽겠네, 지금. 저녁 먹을 생각 있겠어, 지금. 아유, 그럼. 여자친구한테 놀림당했는데 밥은 뭔 너 먹어 하겠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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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야. 저 뼈다구로도 하나 물려줘라. 엄마! 아이, 됐어, 됐어. 그만 들 좀 해. 아이고, 정말. 써니야. 그리고 친구가 얘 장난하잖아. 그럴 수도 있지. 뭘 그거 하고 그래. 아이, 그럴 수도 있다니요, 처형. 사람이 제일 치사한 게 뭔데 남의 이름 갖고 놀려먹는 거예요. 그쵸, 이모부. 뭐. 그래, 얘 이모부도 어렸을 적에 있잖니. 애들이 그냥 정섭하면 어쩌고, 정섭하면 어쩌고. 이렇게 놀려갖고 얼마나 내가 스트레스 받았는지 알아. 정섭하면 이름 바꾸지. 아니, 그래서요. 아니, 저 결정해서 이름 바꿀 거예요, 이름이요. 야, 야, 유선아. 얘기한다. 친구들이 놀린다고 해서 이름 바꾸는 사이가 어디 있냐. 아, 놀려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름 때문에 농구부에서 맨날 농구는 못하고 주전자 들고 다녀야 되죠. 그리고 뭐 나오라는 뭐 성적표에서 A는 안 나오고 맨날 F만 나오죠. 그러니까 이름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농구야 네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고. 어? F 나오는 건 네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지. 그게 왜 이름 때문이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봐요. 내일 시험이라서 공부 열심히 하려고 도서관 갔는데 공부는커녕 뭐 애들한테 놀림당해서 공부도 못했잖아요. 맞아. 때문에 예. 옛날에 없어. 네 삼촌 영범이가 뭐 도서실에서 불나서 공부 못했다는 핑계 이후로 처음 듣는 핑계다. 핑계가 아니라니까요, 이모. 전 진짜 이름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름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어. 어딨긴 어딨어. 여기 있지. 옛날에 저 너희들 아버지 친구가 장명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날 보고서 늙음하게 자식 보고 없다 그러더니 딱 맞잖아. 날 봐요. 아이고 엄마. 아유. 미신이야 미신. 아이고. 미신에서가 아니라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야. 아이고. 그러니까 다 돈 들여가면서 장명소에서 이름 짓고 그러잖아. 안 해. 안 해요 장모님. 요즘 그 한국에는요 순수하게 우리말로 이름을 많이 짓는다고 그래요. 야 그러니까 저 야. 네 신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야, 너 이름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그 사람 됨됨이 중요한 거야. 아, 유선이. 아, 이거 얼마나 부르기 부드럽고 이 친근감 있는 이름이야. 어? 그렇겠죠. 원래 강아지 이름이라는 게요. 부르기 좋고 친근감 있어요. 야, 유선. 그래도 넌 이제 이름 바꾸려고 해도 이미 늦었어. 됐다냐? 아, 이거 너 아이디카드는 이미 연방정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젠 고치지 못하지. 단! 그 이제 이민자들 있지. 그 사람들 그 이제 시민권 취득할 때 그때 기회 한번 줘. 아 그러면요. 그 써니라는 이름은 그냥 연방 정부가 거기다 그냥 냅두고요. 그냥 평소에 부르는 이름이라도 바꿀래요. 안 그랬다가 아무리 잘해봐도요. 그 이름 갖고는 잘 돼봤자 삼촌밖에 안 될 거고. 야, 웃겨서. 아이고. 우시거리지 말고 새겨들어서 좀 너도 정신 좀 차려. 아이고, 아이 저 영특하고 비범하라고 영범이라고 지어줬더니 평범하지도 못해. 내 엄마, 얘 그래도 거짓말하는데 비범하잖아. 야, 엄마 이름값 하고 살아? 이게 누나한테 나가 뭐야 이게? 야, 나 그럼 이름값 하지. 이름 그대로 아름답고 또 사리가 깊고 미리 딱 맞지 않니? 어, 박미리 여사 뭔가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름답고 사리 깊으라고서는 박미리라고 지었는 줄 아시오? 그럼? 그 뭐예요? 열 달 못 채우고 두 달 미리 나와서 미리라고. 아니 그럼 뭐예요? 뭐긴 뭐야? 패싹둥이지. 좋은 이름 없나? 뭔가 좀 낭만적이고 좀 멋있고 좀 강렬하고 섹시한 이름 같은 거.
아 정말 강아지 머리니까 생각나는 것도 강아지. 미스님 데니가 써준 거 그. 누나 혹시 무슨 좋은 이름 같은 거 생각나는 거 없어? 어? 이름? 너 정말 이름 바꿀 거야? 아 바꿔야지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할 수 없잖아. 뭔가 좀 낭만적이고 강렬하고 멋있고 좀 섹시한 이름 같은 거. 낭만적이고 강렬하고 멋있고 섹시한 이름? 어 그래 어 브래드 피트 같은 거 이런 이름 있잖아. 이번 기회에 브래드 김으로 그냥 바꿔버릴까 그냥? 브래드 김? 어. That sounds okay. 괜찮아? 그래 어? 유사님 너 빵 좋아하잖아. 빵을 좋아하는 유사님. 야 그럴 게 아니라 베이커리 김 어떠냐? 아예 빵가게 김씨. 아니야 자꾸 놀리지 좀 마 좀. 어 생각났다. 할머니가 말씀하시던 제일 유명한 그 이름. 뭐? 김개똥. 으유 나가. I just can't. I'm sorry. 누나, 어 정말 누나, 생각했다. 강렬하고 멋있고 낭만적이고 섹시한 이름. 뭔데? 삼돌이. 나가. 여보 씨 왜 그래요? 여보, 나도 말이야 이름 한번 바꾸는 게 어떨까? 어? 왜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름처럼 영특하고 비범한 사람이 되긴 다 틀린 것 같아요. 이상 그게 아니라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이 내 이름이 좀 구박받기 쉬운 이름이야? 구박받기 쉬운 이름이요? 그래 집안에서는 맨날 그냥 영범이 저놈 때문에 응? 영범아 이놈아 뭐 그게 어? 또 회사에서도 세상에서 제일 심한 욕이 에라이 영범이 같은 놈이래잖아. 아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이 사람.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주니어 영범이도 태어날 텐데 응? 내 이름 때문에 애기까지 구박받고 살면 어떡하냐고. 아유 제발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잠이나 자요. 예? 이 사람 그게 왜 쓸데없는 걱정이야. 아 그럼 아니에요. 어 생각해봐요. 번듯한 직장 다니겠다. 그리고 세상에서 둘도 없는 현모양처와 결혼했겠다. 그리고 유니콘 태몽까지 꾼 우리 애기까지 생겼겠다. 더군다나 과장도 됐겠다. 더 이상 더 바랄 게 없는데 뭐가 아쉬워서 이름을 바꿔요. 어, 안 그래요? 맞아. 과장. 야, 그걸 깜빡했네요. 우린 박영범처럼 과장에 잘 어울리는 이름도 없을 거야. 응? 그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 미국에 와서 여자 꽁무니나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사람 구실 못할 줄 알았는데 어, 지금 정신 차리고 잘 살잖아요. 맞아. 뭐 사람 구실을 못해? 이 사람이 진짜... 왜 그래? 도저히 못 참겠어요. 아, 뭘 못 참겠는데? 어머, 이는 못 참겠으면 얼른 화장실로 뛰어가. 괜히 입을 속에서 방귀 껴갖고 사람 가스 질식하게 하지 말고. 아이고. 참, 아이고. 누가 그건 못 참겠대요. 그럼 왜 그래요? 아, 우리 그 저 가게 앞에 바로 새로 생기는 비디오 가게 말이에요. 그 가게 생기면 손님이 반으로 뚝 끊어질 텐데요. 무슨 술을 내든지 해야지 맨날 제니 학교 보낼 때 반바지만 입혀보내게 될 거 아니에요. 글쎄 나도 그게 걱정이긴 한데. 아니 그 사람들도 되게 웃겨. 바로 건너편에 비디오 가게 있으면 좀 멀지같이 떨어서 차릴 것이지. 바로 코앞에다 차릴 게 또 뭐 있어. 아유 참. 그러니까 여보. 우린 무슨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해내야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참. 비디오 가게라는 게 똑같은 돈 받고 똑같은 테이프 갖고 장사하는데 획기적인 게 뭐가 있어? 하기사 뭐 우리 집은 획기적이지. 주인 아저씨 이상한 목소리에 그 아줌마 미모는 획기적이지. 에이, 그런 거 말고 여보. 우리 가게 이름 하나 바꿔봅시다. 가게 이름을 바꿔요? 예. 뭐 그럴듯한 이름으로 그 바꾸게 되면은 가게 손님이 들끓을지 누가 알아요? 이는 비디오 가게가 무슨 간판 놓고 장사하는 데야? 미키 비디오 이름만 좋아도 지금 들끓는 게 그냥 파리뿐인데. 아이 참, 당신은 아까 장모님 하시는 말씀 못 들었어요. 이름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는다고. 그러니 좋은 이름으로 바꿔놓으면 가게 운명도 바뀔지 누가 알아요. 참, 아이고 됐네요. 그러면 좋은 이름 다 써서 운명이 바뀔 것 같으면 못 사는 사람이 왜 있어요? 아이 여보 그러지 말고 한번 바꿔봅시다. 아니 나쁜 일 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게 좋자고 하는 거잖아요. 아유 안 돼. 그러다가 정말 주인 바뀌었는 줄 알고 단골 손님까지 놓치면 어떡하려고. 놓치긴 왜 놓쳐요. 가게 이름만 좋아봐요. 단골이 단골을 낳고 골이 골을 파고 아무튼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든 말때 장명소 가서 좋은 이름 하나 받아올게요 내가. 장명소? 아 그럼요. 아 이 빈둥머리랑 당신 그 팔사똥이 머리랑 둘이 맞대봤자 칠칠이 반푼 이름밖에 더 나와요. 어머 이거 정말 참. 장모는 왜 안 내려오셔? 나 참 그리고 유선이 이 녀석이 오늘 시험인데 왜 이렇게 늦장 삐나? 글쎄. 아까 깨웠었는데.
어저께 늦게 자서 다시 잠들었나 봐요. 아이고 또 시험 전날이라고 공부는 안 해? 아이고 공부하긴요. 이름 짓느라고 밤새 그 끙끙대던데. 엄마. 아 예. 네. 장모님 어서 오세요. 저 오늘 좀 바빠서 먼저 들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 네. 네. 이제부터 장모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네. 그레이스요라고 불러줘. 그레이스요? 왜 자네 어디 그랬잖아. 저 시민권 딸 때 이름 바꿀 수 있다고. 시민권 따고 나서 쓰려고 내가 이름 하나 지었어. 아니 그래도 그레이스가 뭐예요? 우습게. 얘는 우습기는 얘는 그레이스 켈리 이후로 가장 기적적인 이름인데. 그레이스 켈리? 아, 왜 영화 배우 있잖아. 저기 어디 어디 거기 그 저기 왕비 된 여자. 아, 예, 예. 모나코 왕비요? 그래 그래. 예. 영화 배우 그레이스 켈리 뺨치는 이 빼어난 미모와 왕비 그레이스 켈리 뺨을 몇 대 더 때리는 이 귀족. 그보다 더 어울리는 이름이 어디 있겠어? 아니 그동안 복드로라고 지은 이름에 화만 잔뜩 밀려왔으니까 아마 이름 짓고 이름 갈고 나면은 아마 환상적인 여생이 될 거야. 뭐 어제는 자식복이 없대더니 이제는 화까지 몰려 들어왔어? 어? 들어오잖아 화. 아 밥 줘. 저기 있잖아요. 화상. 얼마나 시선이 왔네. 아이 밥 먹어. 너는 시험이라면서 오늘 이렇게 늦게 내려면 어떡해. 이 시간부터요. 저는 써니가 아니라 찰스 조런 김이에요. 찰스 조런? 예,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농구 선수 중에요. 찰스 바클리하고요. 마이클 조던이 있거든요. 그 합친 이름이 근사하죠 아버지 그쵸? 예. 근사하죠. 예, 근사나마나 너 밤새 공부하라고 그거 궁리한 거니?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이름을 바꿨으니까요. 성적표엔 그 치욕스러운 F는 없고요. 그 영광스러운 그 A만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은 A를 향하여 찰스 조런 김 갔다 오겠습니다. 야! 너 밥 안 먹어? 아이 써니가 아니라 찰스 조던이라니까요. 찰스 조던. 오케이? 오케이. 갔다 오겠습니다. 찰스 조던! 야 찰스 조던! 찰스 조던이라며? 아 예. 가게 이름을 바꾸시겠다? 네, 저 제가요 비디오 가게를 하는데 바로 그냥 코앞에 새로 비디오 가게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을 들끓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없을까 해서. 사람이 들끓는 이름이라. 네, 그런 이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 있다마다 있고 말고. 네, 근데. 아이, 근데요? 내가 보기엔 가게 이름보다도 사람 이름을 바꾸는 게 순서일 것 같아. 아이, 사람 이름이요? 누구요? 아, 누군 누구야? 바로 당신이지. 아, 저요? 아, 제 이름을 왜요? 왜는 왜야? 그 사람 이름이라는 것은 네. 그 사람 관상에 맞는 획수가 있는 법이야. 그런데 당신 이름은 당신 관상에 비해서 획수가 너무 많아. 전부 합쳐 서른 획수가 넘잖아. 아유, 정말 넘네요. 저... 그 사람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네. 그게 다 사람을 부르는 이름 때문이야. 그런데 당신 이름은 도저히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없는 이름이야. 저기요, 하긴 제가 학교 다닐 때도요 친구들을 잘 못 사겠어요. 늘 저 혼자 외톨이로 다니곤 그랬어요. 거봐, 거봐, 거봐. 그게 다 당신 이름이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저기 그럼요 이름을 바꾸면 사람이 많이 오게 될까요? 아 그럼 가게에 발 들여놓을 틈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오지. 그럼 아 게다가 네. 병원에 누워있던 사람도 기부선체로 뛰어올 거야 뛰어. 아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디오 가게라고 그랬지? 네. 그럼 영화에 맞게 스펙타클하고 서스펜스와 로맨틱이 가무된 드라마틱한 이름이 좋겠구만. 스펙타클하고 서스펜스가 있고 로맨틱하고 드라마틱한 이름이요? 내가 말이지 네. 사실 작명 공부를 하면 그래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야. 드서로스 리 드서러스 리. 사실
내 이런 이름은 아무한테나 붙여주는 게 아니야. 근데 당신이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 그 갸륵한 정성이 갸륵해서 내 네. 특별히 주어주는 이름이야. 드서로스 리. 드서로스 리. 드서로스 리요? 예, 어때요? 자, 그걸 이름이라고 좋았어, 당신? 아, 그렇대도요. 어때요, 이름이? 드라마틱하고 스펙타클하고 서스펜스가 있고 뭔가 로맨틱한 느낌이 안 들어요? 스펙타클하고 로맨틱하고 서스펜스는 안 보이고 어처구니 없는 당신 얼굴은 보이네. 어처구니 없다니요 이거. 수영아 너도 그랬냐? 노코멘트. 어? 왜들 이래? 이게 그냥 가게 그냥 손님 들끓는 이름이라고 그래가지고 100불씩이나 주고 지어왔는데. 뭐라고 100불? 어머 이이가 정말 100불이면 자그마치 비디오가 그래 60개야. 이 사람 때문에 미치겠어 정말. 아이고 걱정 마라. 이제 우리 가게 손님이 들끓어가지고요 우린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아빠 학교에서요 이름 적어낼 때 드로프스리라고. 얘 무슨 사탕이니. 드서로스리.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원래 이름대로 사시죠. 응? 좋은 이름 갖고 잘 되기 힘든데 그렇게 해괴망측한 이름 갖고 되겠어요? 해괴망측이라니? 아 이름이 장사하는데 무슨 도움이 돼요? 그렇게 따지면은 스파이크리 감독은 맨날 배구장에서 스파이크나 때려야 되고 아놀드 파마는 미용실에서 파마 나야 되고 그만해 주세요. 엄마가 빼어난 용이자라고 수용이라고 줬었는데 지금 저 보세요. 용은커녕 지금 미꾸라지도 안 돼 있잖아요. 저는. 예 그거야. 네 이름 용자가 예 용용자가 아니라 용용 죽겠지 용자가. 하여튼 못 말리는 정섭리야. 어. 드서로스리. 어머 내가 뭐 하는 거야? 가게 손님 들끓을 텐데 빨리 밥 먹고 나가야지. 뭐?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하긴요. 이렇게 은수저에다가요 내 이름을 새겨가지고 밥을 먹어야지만 진짜 내 이름이 된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얘가 이번엔 시험을 어떻게 봤을래나. 혹시 알아요? 자기 말대로 이름 바꿔갖고 A가 많이 나오지? 찰스 조던 다녀왔습니다. 어 맞아 나왔어 봐라. 예 찰스 조던이고 뭐가네 시험 어떻게 됐어? 아 어떻긴요 기가 막히게 봤죠. 기가 막힐 그래? 정도로 F가 많아? 아, F라뇨 승모님 제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다 아는 문제만 나왔어요. 진짜로? 아 제가 그랬잖아요. 이름만 그 바꾸면요 만사 오케이라고요. 어. 이번 제 그 찰스 조던 성적표는요 알파벳이라곤 올 A밖에 못 볼 거예요. 예예 써니. 너 뭐, 써니? 찰스 조던 오케이? 아, 참 이상하다. 몰려올 때가 됐는데. 어, 손님들이 너무 몰려와서 곧 통로에 찡겨있나 좀 내다봐.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틀림없이 몰려올 테니까. 어, 그래요. 기다려요. 기다립시다. 참, 얘 너 수영이 뭐 하고 있니? 손님 많이 몰려오면 테이프 모자라 얼른 가서 그래. 복사해. 아, 그러면 한 프로당 한 300개씩 녹화될까요? 예, 수영아 300개 갖고 되니? LA 한인이 얼만데? 야, 한 5, 6만개 해라. 5, 6만개 넘치면 안 돼. 오케이. 저 사람 진짜 그냥 은수저 밥을 덜 퍼먹었나? 제니 아빠. 그 은수저로 가마솥째 갖다 놓고 퍼잡서도 손님 안 오네요. 아이고, 틀림없이 몰려온다고 남규동 장면가가 그랬단 말이에요. 남규동? 네. 아니 그 장면가 이름이 남규동이요? 그래요. 활짝! 지 이름이나 좀 바꾸라 그래. 지 이름이 그러면서 누구 이름을 바꿔? 왔다! 내가 뭐라 그랬어요? 어서오세요. 아, 예. 어떤 테이프를 예. 뭘로 골라드릴까요? 아 테이프도 좋은데 저는 요 앞에요. 어, 새로 기업한 그 무시형 비디오에서 왔거든요. 네. 그러세요? 예, 강의가 좀 많이 낡았죠? 네? 아, 그 저기 같은 교포끼리 참 죄송합니다. 같은 똑같은 가게를 앞뒤로 이렇게 하니까 죄송한데 먹고 살려니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글쎄요, 먹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네. 네? 네? 아니에요. 네. 실망 마시고요. 성의껏이요. 열심히 잘해보세요. 열심히 해도 안 될 건 안 되겠지만. 앞으로 그 저기 많이 좀 좀 도와주십시오. 제 이름이 그 드로소스 리거든요. 네. 드로소스 리? 정말요, 엄마? 유선이가 이번에 온라인 나올 것 같대요? 글쎄, 지가 그러더라고. 전부 아는 문제만 나왔대요. 아니, 써니가 아는 게 몇 개나 있다고 그걸 다 알아. 어? 저 그러니까 과목당 한 개씩 나왔나 보다? 어, 그지? 아니, 내용 이거 믿겨져요?
글쎄 뭐 나도 믿기진 않지만은 자기가 뭐 했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는 거지. 헤이, 차시 조던. Are you sure all A? Yes, of course, Grace요. 그 차시. Thank you, Grace요. 와. 전화 왔어요. Hello. Oh, Mr. Robert. How are you? Fine, thank you. What? It's very disappointing. What? Oh, thank you for calling. Oh my God. 왜? 올해 났다고 축하한대 이제 그죠? 올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왜? 올해 나온 아들 때리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올해는 무슨 올해야? 너 시험지 이름 뭐라고 썼어? 어? 네? 네가 그 써니 대신은 그 뭐야 그 찰스 조던인지 뭔지 뭐라고 썼기 때문에 컴퓨터가 인식을 못하고 올 F래 이놈아. 올 F?